혼자 그 좌절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.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, 여러분들한테. 15개월 전부터 행동이 조금 느려졌고요. 오른손이 많이 떠는 거. 계속 한 1년 정도가 되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. 파킨슨병이 이건 약도 없다는데 우리 여기 박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좋은 주사하고 그런 요법이 있다는 거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가지고 내가 좀 좋아지면은 다른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으로 촬영에 응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그때 인터뷰했었을 때는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안 붙잡아도 정말 안 떨리고 있네요. 제일 처음에 저한테 말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. 내가 정신이 없어지니까 아파져도 그걸 모르는데 저 정신과 치료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. 교수님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 정도가 되면은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건데 내가 너무 진행이 중단이 딱 되어 있으니까 혹시 다른 곳에서 주사 맞습니까? 그러더라고요.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건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. 중뇌에 있는 흑질이라는 부분에서 도파민을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. 호르몬 생산량이 떨어진 거겠죠. 그러다 보니까 손발 뚫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 도파민 결핍으로 인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. 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대사의 산물들이 뇌척수액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잘 되면 뇌세포가 재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뇌척수액을 정화시켜야 되겠다. 곧 항산화 작용을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. 가장 좋은 항산화제는 셀레나제였거든요. 셀레나제 고용량으로 제가 넣어드렸고 이뮤코테리라고 하는 면역전강제를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는 그 임파관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자극을 주문해 가지고 잘 빠져나가도록 잘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주사를 놓았죠. 뇌 안으로 물질이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BBB라는 그 막이 있기 때문에 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되어야만이 뇌 안에서 작용할 수 있겠죠. 세레나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고용량으로 저희들 느끼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노화의 질병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이분은 한 두 달 동안 이치를 해가지고 많은 그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흑질에서 도파민이 많이 잘 만들어져야만 이제 치료가 되는 건데 당분간은 계속 도파민 치료제를 드시고 그리고 또 항산화제를 충분히 물론 주사제로 하기 어려울 때는 경구로 하는 그런 세레나제도 있거든요. 그런 걸 좀 먹는 걸로 해서 이렇게 드시기로 한다 그러면 좋은 치료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